사천 백천사 신도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천 백천사 신도회는 지난 13일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백천사 신도회 교육관에서 자비의 쌀 20kg 150포, 총 3,000kg을 지역 내 3개 불교복지단체에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천사 신도회 윤을암 회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로 쌀을 전달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에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비의 쌀은 사회복지법인 선양과 금정노인요양원을 비롯해 3개 기관에 전달됐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